자, 지환이가 복화 2회 10일이네요. 복화 2회 10일에서는 뭐 배웠나요? 그나 어린이 어린이라고 배웠어요. 오케이, 뭘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뭘 보세요? 그래놓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죠? 오케이, 자 보세요. 그것은 공원이에요. Okay.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Look, it is a park.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Is it a park? 그렇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공원입니까? 그렇죠. 이건 묻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t isn't a park.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공원이 아니다. 그렇죠. 오케이. 뭘 보라 그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얘기해주는 표현입니다.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파크의 뜻은? 공원. 그러면 무슨 씨예요? 이름 씨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셀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렇죠. 파크는 공원이라는 뜻이고 이름씨면 모든 이름씨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영어에서 따져서 문장에서 사용하고요. 공원은 셀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it은 뜻이 그것이에요? 그것들이에요? 그것. 그렇죠. 그러면 한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개. 그렇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뭔가 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거니까 공원도 당연히 몇 개겠다? 한 개. 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a park란 대답 듣고 싶어요. 네. 이것은 공원이다. 그래서 공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공원이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What is it? 오. What? 하고 묻는 말 우리 말 읽어볼까요? Is it? 그렇죠. 그거 뭐예요?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대답이 그것은 공원입니다. It is. It is a park. 그렇죠. 오케이. 무엇 공원 서로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세요. 그것은 네. 공원입니다. 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Look, is it a park? 계속 이상하게 읽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예? 공원이 뭔가 붙어있는데 하나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겠지. 근데 뭔가 근데 하나인 것 같으면서 두 개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 개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아니 그러면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 같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여튼 최소한 한 개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하겠다. They are parks. They are parks 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Okay. 그래서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아까 이상하게 읽었어요. 다시 읽어주세요. Look. 네? 그것은 공원입니다. It is a park. 아까 어떻게 읽었길래? Look. It is a park. It is a park 라고 또 그랬죠. Is it a park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s it a park?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공원입니까? 그렇죠. 공원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건. 물음표 붙일 느낌이죠. 계속해서 남자아이가 공원에 있대요. It is a boy aunt aunt? 뭐 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네. 공원?
마지막 문자. 어? 어, The Punk? 어, 더. Punk? 이거야? 이상한, 괴상한 문장이나. 아, The Punk? 어, The Punk? AT가 있던 것 같은데, 여기. 뭘까? 공부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응? 네. 다시 해와야 되겠다.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